사오TV 여경호입니다. 요리가 쉬운 남자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쉬운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쑥주 볶음밥입니다. 여러분 쑥주 좋아하세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이 쑥주를 많이 쓰잖아요. 볶음밥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쑥주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아삭아삭한 맛이 있기 때문에 볶음밥하고도 굉장히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쑥주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도 아주 쉬워요. 일단 볶음밥 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란도 한 두 개 들어가고 그리고 쑥주 그리고 이제 약간 더 맛있게 하려고 저는 약간의 파인애플을 넣으려고 해요. 통조림 있잖아요. 통조림 하나 정도 잘게 썰어가지고 넣는데 왜냐면 볶을 때 먹을 때 약간 중간중간에 단맛이 싹 들어오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이건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있으면 넣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먼저 두 개 정도를 다 깨주세요. 적당히 깨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안 섞어도 돼요. 살짝 깨주시고 팬에 세 큰술 정도 식용유를 넣고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볶아주세요. 계란의 수분을 완전히 다 빠지도록 잘 풀어서 볶아준 다음에 여기에 밥을 넣어줍니다. 밥을 넣고 계란이랑 볶는데 일단 밥알을 잘 풀어주세요. 잘 풀어줘야지 밥알에 있는 수분이 잘 빠져서 훨씬 더 고슬고슬하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처음부터 센 불로 안 하셔도 돼요. 약간 중불로 하셔가지고 볶아주세요. 한 1,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는 거는 볶기도 하지만 밥알이랑 계란이랑 잘 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너무 센 불 안 하셔도 돼요. 볶다가 양념, 버섯 파우더, 표고버섯 부위죠. 이것도 한 반 큰술을 골고루 넣어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잘 되도록 잘 섞어서 볶아주세요. 자, 볶음밥 한 1분 정도 볶아주세요. 볶아주면 이제 밥알이 골고루 퍼지잖아요. 계란이랑 같이. 그때는 이제 센 불로 또 볶아줍니다. 그래서 센 불로 볶으면 안에 있는 기름기를 딱 날려버려요. 그래서 느끼한 맛을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밥알도 훨씬 더 이렇게 꼬슬꼬슬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아줬으면 여기에 물기를 쫙 뺀 쭉쭉 그리고 파인애플 넣어주세요. 그리고 볶아줍니다. 골고루 섞어주면 돼요. 이거는 너무 오래 안 섞어도 됩니다. 이 쑥주와 밥의 보화가 굉장히 좋아. 저는 쑥주만 넣는데 여러분 여기다 파란 색깔 좀 넣으세요. 피망이나 아니면 뭐 비타민 이런 것 좀 조금만 넣으면 색깔도 이쁘게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심플하게 만들려고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서 접시에 담았죠? 여기에 마무리로 쑥주에 어울리는 고추기름을 또 살짝 부어줍니다. 이러면 바로 쑥주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식하겠는데요. 시식하기 전에 또 오늘 연맥 한 잔 하고 너무 마시면 취하니까 적당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마시겠습니다. 건배! 아, 역시 요리가 끝난 다음에 이 맥주 한 잔은 최고인 것 같다. 이 연맥 셀 것 같은데 세지도 않고 좋네요.
아, 뜨거워. 와, 맛있다. 이거요, 밥이랑 숯죽, 그리고 약간의 그 제가 파인애플 좀 넣었잖아요. 그 단맛까지 해서 고추김까지 싹 뿌리니까 여러 가지 맛이 같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집에서 이제 별미로 한번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아, 제가 밥 먹을 때 집에서 너무 우걱우걱 먹는다고 저희 와이프한테 그냥 혼나요. 천천히 먹지, 무슨 머슴도 아니고 왜 밥을 이렇게 한 번에 빨리빨리 먹고 왕창왕창 먹냐고, 천천히 지금 고상하게 먹으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냥 안 고쳐지더라고. 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쑥죽볶음밥 잘 보셨나요?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 뭐 쑥죽 비싸지 않으니까 같이 놓고 한번 볶아보세요. 고추김 넣고 볶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느끼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 살짝 뿌려줘도 되거든요. 아니 뭐 기름 싫어한다면 고춧가루 뿌려줘도 돼요.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딱 먹으면 굉장히 별미 볶음밥으로, 볶음밥이지만 약간 비빔밥 비슷하게 뜨거운 비빔밥 그런 느낌으로 드실 수도 있고, 저는 여기도 담았지만은 이거를 팬에다 그냥 살짝 눌려가지고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